안녕하세요. 염색반장입니다. 이번 시술은 단발 발레아주 했던 머리를 옴브레로 바꿔놓기입니다. 단발 발레아주 시술하신 고객님인데 신생모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색이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 발레아주 질감이 잘 남아있습니다. 발레아주 했던 머리를 균일하게 얼룩 없이 탈색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발레아주 포인트 부분을 살려서 옴브레 해주면 되는데 편하게 일반적인 도포법으로 탈색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전체 탈색 1회 진행했고요. 사용한 탈색제는 최근 메인으로 사용하는 슈바츠코프 탈색제 사용했습니다. 자, 탈색이 끝났습니다. 슈바츠코프 굿바이 옐로우 보색 샴푸를 사용해봤는데 슈바츠코프 건 블루색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끝이 옥빛처럼 보여집니다. 전체 탈색했는데도 발레아주한 부분이 눈에 띄네요. 모발끝 명도가 밝아서 옴브레 작업하기에 수월할 듯 합니다. 레시피는 영상 끝에 나오고요. 뿌리 선도포해 주셔야 작업하기 편하답니다. 옴브레는 자연스럽게 색이 융화되어야 하니 오버랩 잘해주셔야 해요. 시술이 끝났습니다. 단발 옴브레도 충분히 예쁘죠? 옴브레는 정 가르마 타기보다 가르마 없이 막 쓸어 넘겨줘야 매력 넘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발레아주보다 옴브레가 동양인 특화 디자인 컬러입니다. 뿌리 자라나도 티가 안 나게도 시술 가능하거든요. 옴브레는 가르마 방향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원래 발레아주 했던 베이스라 포인트 부분이 존재감 과시하고 있네요. 저는 아직 별도의 촬영용 조명을 구비하지 못해서 실내 촬영하면 좀 칙칙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요즘 햇살 강한 가을 햇빛이라 자연광 정말 좋더라고요. 실내랑 완전 다르죠? 전체적으로 청해시 계열로 작업했습니다. 아, 손으로 저 쓸어 넘길 때 저 질감 너무 좋습니다. 그냥 생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도 색 표현이 잘 나와줘서 만족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이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아모스 7.17 80g, 9.18 50g, 3% 1대 1.5, 데미 12BP, 그리고 2.4% 산화제 사용했습니다.